제일 큰 거. 일단 이 다리가 여기 오면 무릎을 바깥으로 살짝 벌려서 막으세요. 하나, 여기 입으로, 입하고 입 무릎으로 밀면서 이 발, 상대가 복숭아뼈를 밀면서 가랭이 이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내가 가면 상대가 미쳐서는 다리 벌리시면 위를 이게 좀 더 벌리세요. 벌리는데 이 무릎이 뜨면 안 돼. 이게 뜨면 안 돼. 이 무릎을 앞으로 체중을 이렇게 실어요. 실어주면 돼. 이제 왼손으로 이걸 들어가죠. 들어가고 가슴을 높여요. 이제 오른손은 이거 여기 놓고 벨트 그립을 놓고 깊게 들어가서 아래쪽 맨 밑에 여기서 맨 밑에 밑에는 그립을 잡고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옆구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와요. 이걸 들어 올리면서 어깨를 이 가슴으로 이렇게 갖다 대요. 그다음 내 오른쪽 귀가 이분 얼굴 밀어요. 밀면서 오른다리를 발목 쪽으로 슬라이드. 이 무릎이 이쪽으로 슬라이드. 발을 빼지 말고 무릎만 슬라이드. 밀면서 어깨 밀면서. 그러면 이분이 코어가 딱 죽어요. 이제 왼쪽 정강이로 이 발목을 밀어요. 얼굴로 딱 밀어. 이제 왼손을 뒤로 받쳐. 이렇게 받쳐. 받치고 이제 왼발 빼면서 어깨만 눌러. 옆구리까지 이렇게 오면 돼요. 놓고 나서 이제 오른손이 이 겨드랑이 파고 이 뒷덜미다. 이 뒷덜미. 이 손 뒷덜미. 이제 왼손도 여기 언더를 파. 그래서 뒷덜미 잡으세요. 이제 왼발이 골반 위에 올라가. 이 골반을 올라가서 뉴욕밀 포지션 가면서 왼발이 땅, 반대쪽 땅까지 가. 무릎. 그 다음 무릎으로 다리를 밀어. 밀어주고 발끝. 그 다음 마운트 타고 양손을 땅에 대고 손가락 붙기. 만져낼 때까지 이렇게. 만져내면 양손을 포개. 이렇게. 포개고 양쪽 무릎이 하이 마운트로 올라가. 지금 마운트에서 겨드랑이까지 올라갑니다. 무릎이. 하이 마운트. 올라가서 이제 S 마운트. S 마운트. 그리고 내 배 앞에 있는 팔을 꺾어야 돼.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봐. 해주면 돼. 안 봐고 밸런스 못 잡겠으면 누우면서 안 봐. 다리 놓고 벨트 그립 아니면 바지 안쪽으로 주름진데 잡고 이두로 이두하고 발을 당겨요. 이발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같이 가는데 무릎을 살짝 벌리는데요. 그다음 이 다리가 복숭아뼈 밀면서 무릎을 가리게 사이즈 땅에 닿을 때까지. 그다음 왼손 놓고 이 다리를 드래그.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워 있지 말고 무릎을 살짝 벌리고 있으면 돼요. 드래그 해주고 가슴을 덮으면서 오른손이 맨 아래쪽 허리 잡고 오른쪽 어깨가 이 가슴을 눌러야 돼. 옆구리가 아니라 가슴을 누르세요. 나 머리로 귀 오른쪽 귀로 얼굴을 밀어. 밀면서 오른발 이쪽으로 슬라이딩 해주고 왼발로 이 코너로 앞으로 밀어. 슬라이딩 해주고 밀어. 나 왼손 뒤로 맞추고 어깨만 대고 따지세요. 이제 오른손이 뒷덜미 잡아주고 왼쪽으로 골반 들고 언더를 파서 똑같이 들어올라. 왼쪽 무릎이 땅에 떨어지면서 올라타고 그다음 무릎을 밀면서 다리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해서 마운트 하고 손 짚고 손가락 붙이해서 만세 될 때까지 타면 하이 마운트 그다음 S 마운트 그다음 팔짝 껴주고 스탠딩해서 안봐. 밸런스 못 잡으면 누우면서 안봐. 벨트 그립 풀면서 리컷 해주고 여기 박수 그다음 스매시 해주고 스매시 해주고 해서 왼 다리로 앞으로 밀어주고 손 뒤에 받치고 힙 들고 사이드스텝 오른손 뒷덜미 잡고 왼손도 언더 파면서 뒷덜미 잡고 왼발 기운벨리 그다음 마운트 오르고 무릎 땅에 가면 밀어주고 뒤로 밀면서 골라서 마운트 타자마자 손가락 뒤에서 마운트 시키고 하이 마운트, S 마운트, 배 앞에 있는 팔, 팔짝 끼면서 스탠딩 암바 누우면서 여기 한번 쉽죠? 자, 이분이 여기 가면 무릎을 벌리고 있는 벌리면 팔 오금에 지금 팔 오금에 접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무릎이 걸립니다. 여기에 딱 걸려. 이 어깨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갖다 대는데 여기다 갖다 대지 말고 발목 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갖다 대. 그 다음 왼 다리 왼쪽 상대방 오른쪽 다리 굴러 왼쪽으로
이게 눌러주고 이제 오른쪽 무릎이 복부 앞으로 밀 건데 왼발이 뒤로 가면서 지금 정면이잖아요. 이렇게 정면인데 측면을 이렇게 돌았을 때까지 여기서 측면을 이렇게 돌았을 때 무릎으로 이렇게 여기 박수 같이 이제 왼쪽 무릎하고 오른쪽 무릎하고 스위치 할 건데 같이 만났다가 오른발로 맞아요. 여기서 왼발이 이 복부 앞으로 밀어 왼발이 밀고 오른발로 여기 가면 이분은 밑에서는 무릎을 얼굴 쪽 당기면서 힙스캡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 오른다리가 이 허벅지를 막 여기 이렇게 앞으로 막으면서 무릎을 골반에 찍어요. 이렇게. 이 허벅지 앞으로 막. 그럼 이 다리가 더 깊게 안 들어와요. 여기 허벅지가 벌려요. 이게 여기 벌려요. 이제 오른손을 여기서 짚고 엉덩이를 여기 눌러요. 이 어깨를 눌러요. 그래서 다리를 가위차게 해요. 그 다음 슬라이딩 해주고 엉덩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오른손이 머리를 차자 머리 끌어안고 여기 겨드랑이 귀 여기 귀를 잡으세요. 어깨를 잡으면 손가락 닿죠. 어깨 겨드랑이 뒤쪽 이렇게 이렇게 훅을 걸면 돼요. 이렇게 움켜잡지 말고 훅을 걸어요. 그냥 이게 이렇게 걸면 돼요. 손가락 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어깨 내밀어 내밀면 이쪽 볼하고 턱 쪽이 눌릴 거예요. 이제 왼손 놓고 이 다리를 여기 받치고 힙을 들고 여기서 힙을 살짝 들어주고 남부를 살짝 가. 그럼 경추 아파. 그 다음, 사이드 컨트롤 해주면 돼. 그거 눌리죠? 어때? 세게 눌렸죠? 세게, 히비스켓 해야 안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히비스켓 아예 없죠. 그래서 사이드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프죠? 턱. 턱이랑 이가 부서질 것처럼 아파요. 경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두 가지가 아플 거예요. 턱이랑 이, 그 다음에 여기 경추. 그래서 압박을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그림 잡고 이렇게 무릎 살짝 벌려. 이분은 무릎 벌려지는 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살짝 내려와 무릎에서 내려와서 어깨가 안쪽 무릎 위로 나 가고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까지 눌러주고 누를 때 스텝으로 눌러 이걸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스텝을 가면서 눌러요. 오른쪽 무릎이 복부 앞으로 밀면서 측면으로 서 이렇게 왼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측면 섰으면 이걸 밀고 왼쪽 무릎이 여기도 밀어 같이 이제 오른발이 옆으로 빠질 때 무릎이 올라오면 힙스캡 하고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면서 손 놓고 무릎을 찍어 자, 오른손은 옆에 짚고 여기가 아니라 멀리 나 오른쪽 엉덩이가 얼굴 눌러야 돼 어깨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가위차게 해줘 내가 슬라이딩 해주고 이제 오른손이 머리 차다 그래서 뒤어깨 여기 뒤어깨 겨드랑이 쪽 자, 이 손 여기 오면 힙을 들면서 어깨가 내밀어 이렇게. 내밀고 힙을 들고 그 다음에 귀가 오른쪽 귀가 이렇게 되고 로사 소리가 살짝 갔다가 사이드 컨트롤 이렇게 하면 힙스킥 아니야 감사합니다 진짜. 벨트 잡고 여기서 벨트나 바지 벨트가 없으면 바지 이렇게 잡아요 여기 안에 넣어서 잡으면 이렇게 제일 약한 그립은 이 손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잡을 때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걸거나 이 바지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잡아서 이 알통하고 팔뚝으로 이 무릎 이쪽을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드래그 포지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릎까지 같이 이 발목을 미는 거예요. 발목 어디냐면 복숭아뼈. 왜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가서 이제 왼쪽 무릎을 여기다 찍을 거예요. 이분이 엉덩이 빼기에 내가 이거 가기 전에 엉덩이 빼기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왼무릎을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으면 엉덩이 빼기 돼요. 이거. 이스케이가 안 돼요. 이게 잠기면. 이게 떠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죠. 이렇게. 근데 무릎이 넘어가서 발목 앞 밑에 이 허벅지 잠기면 이스케이 못 돼요. 힙스케이. 그래서 이 다리를 그래서 벌려서 막는다. 그래야 되죠. 이거 똑같이. 상대방이 발을 이쪽으로 드래그 드래그 하면서 정강이 이게 내 가슴이 받쳐져 있으면 안 돼. 이 허벅지에 가슴이 받쳐져 있어.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 그럼 여기 가면 쉴드가, 이 암 쉴드가 들어온다고. 여기 가면 이 오른쪽 어깨가 이 여기 선두를, 팔꿈치 뒤에 선두. 이렇게. 밀어주면 돼. 그럼 죽죠. 이렇게. 죽으면, 상대방 팔이 죽으면 터틀로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일어난다. 일어날 때 오른발이 여기 복근, 여기 복근 밑으로 들어가요. 왼손 여기 막아주고 여기 들어갑니다. 발이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이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요.
내 배로 여기를 앞으로 밀면 이게 넓어져요. 넓어지면 그때 넣고 짬을 시키면 돼. 그러면 배가 누르죠. 이거 이마를 펴주고 포크를 드래그 해주고 밀었어요. 여기 갔죠. 근데 이스케이크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릎을 여기 찔러 당겨가 당겨가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찔리면 안 되고 이 엉덩이가 나가면서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찔러면 무거워요 이게. 그냥 드래그 해주고 드래그 해주면 그냥 프레임 딱 풀는다. 내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쪽 하니까 프레임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오른손 등을 잡고 등 아래쪽 맨 밑에 아래 이 바닥에 닿는 쪽 등 잡고 오른쪽 어깨로 기댄 상태로 어깨로 이렇게 밀으니까 밀 때 뭐냐 이 뒤를 밀 수도 있고 이 어깨가 이게 나와서 여기 못 밀 수도 있어. 그러면 앞으로 밀면 돼. 어때요? 이렇게 이게 앞으로 밀어주면 손이 힘을 얻어. 그 다음 다시 또 눌러주면 여기 가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대면서 내 배가 엉덩이 이렇게 밀어야 돼. 엉덩이 이렇게 엉덩이 앞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그다음 오른발 꾹 넣고 왼손도 밀어줘. 왼손도 앞으로 밀어. 그럼 무릎 꿇고 싶다. 이때 왼발 놓고 왼무릎 꿇으면서 무릎을 벌려. 왼무릎을 꿇으면서 무릎을 벌리고 배를 눕는. 그냥 차고 돼. 이마 쓰고 드래그 이걸 골반 골반 바람으로 드래그 그럼 뭐냐? 팔꿈치가 나와있으면 앞으로 밀어서 옆으로 허틀 할 때 여기 봐가지고 오른발 후 앞으로 배를 얼굴 쪽 밀어주고 왼발 후 이 무릎을 땅에 꿇으면서 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내 배로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굵게 이마 들고 조크 너무 쉽죠?